여기서 타면은 앞에서 리드해지고 뒤에서 저기 하면은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고 이제 저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뭔가 되게 좋아 보인다. 멋있긴 멋있어요. 멋있긴 멋있는데 무서워서 그러지. 이 마이크가 그렇게 스피드 때문에 타는 건 아니고. 그렇죠. 맞아요. 네, 맞아요. 다른 건 몰라도 자연을 만끽하는 네. 건 좋은 것 같아요. 캠핑 가고 싶더라고요, 이거 타고. 아니, 근데 약간 신발도 멋있어 보인다. 이렇게 오토바이 신고 있으니까. 네, 맞아요. 아이, 나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. 자랑하는 근데 약간 조금 빠져들긴 한다. 나 큰일 났네.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의 로망은 로망이에요. 부럽지가 않아. 지윤 씨, 어때요? 한 800km 달렸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아하는데? 엄지윤 씨 신났네?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유. 근데 약간 역장구여서 헬멧 벗는데 조금 힘드네? 역장구. 헤어스타일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? 아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변할 거면 샵을 안 갔죠? 아니 원래 바이크는 이런 내추럴한 맛에 타는 거라고요. 아 근데 시원하니까 좋긴 하네. 이게 서울이었으면은 사실 좀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쪽도 산길이라 가지고 좀 매력적이네요. 그럼 지윤 씨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? 사실 이분들이 또 하는 게 별게 없는 게 그냥 야외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맞아요. 그냥 뭐 국수 한 그릇 때리고 뭐고 그러는 거야. 예. 근데 이 실내인데 선글라스를 안 벗으시네요. 아. 벗겠습니다. 어머 외관만 세시고 되게 순하시네요. 너무 순둥순둥하시다. 야 눈이 너무 선하신데요? 윤민수 씨 닮아. 다들 성격 정말 좋으시고 시원시원하고 우와 우와 우 가다가도 신호가 딱 보이면 칙 이렇게 하는 게 느낌이 좋더라고요. 저 두 바이크는 비싸 보이거든요 사실. 뭐 튜닝 환산비 비용까지 해서 저는 한 5천 가까이. 진짜 비싸다. 형님이 타시는 바이크는 한 7천 가까이. 에? 이게 더 비싼 거. 그 정도 쏟은 티나. 그래 진짜 외제 차네 그냥. 그 차인데 값이야. 아는 사람은 알죠. 아니 네. 뚜껑도 없고 한 명밖에 못 타고 이게 사실 네. 가성비로까지는. 저건 이제 가심비라고 얘기했지 가심비. 좋은 그러니까 것 같지 타면 이제 마음이 이제. 우리 연주님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크에 프라이브로 땡겨서 사시는 분인데 네. 나는 먼저 단계를 밟고 있는 거지. 저 일찍 내 능력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. 차라리 프라이브로 넣어가지고 좀 일찍 탔으면 인생에 한 번은 느껴봐야 된다 진짜 네. 저 맛은. 셋이 약간 같은 팀이네요. 진짜 아 진짜 이거는 네, 같은 아이돌로서 이거, 동질감이 네. 형성이 동질감이. 많이 되죠. 바이크는 밖으로 보이는 게 많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거의 관종이 많으실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을 좀 관종비. 내세, 네, 자기들을 좀 내세우고 싶은 거. 허세비 이런 거. 허세는 아니고 나의 품위 유지비. 이렇게. 허세라는 게 내가 능력이 없어. 100만 원에 100만 원을 치죠. 저렇게 멋있는 바이크 또 있으니까 바이크 뷰가 조금 멋있긴 하거든요. 저게 한 10대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같이 왔을 때 괜찮네. 신기하니까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고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? 잠깐 앉아봐도 돼요? 맞아요. 라고 물어보시고 그럼 또 희열이 있겠어요. 맞아요. 아니 자동차도